안녕 얘들아, 로쌤이야. 바로 오늘 1월 26일 오전 9시쯤 로블록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빌더맨으로 바뀌었다고 해.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. 네. 로블록스 홈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검색창에서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검색할 수 있다는 거 모두 알고 있지? 원래 정상이라면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프로필이 쭉 나오고 눌러서 들어가 보면 각각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볼 수 있는데, 오늘은 프로필을 검색하면 검색 페이지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눌러서 들어가면 갑자기 빌더맨 프로필로 바뀌었어. 아무나 검색해서 들어가도 다 빌더맨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는데, 해킹을 당했는 줄 알고 놀란 사람들도 있고, 빌더맨의 저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, 로블록스가 의도한 업데이트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한 시간 만에 바로 원래대로 돌아왔어. 오늘 하루쯤은 계속 빌더맨으로 바뀌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.